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화제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민정수석에 가서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면서 몇 차례 공병호 TV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안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의 공안 중심의 형사소송법으로부터 뺏긴 것을 보고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권을 평생 동안 외쳐온 사람이 인권을 가장 가혹하게 탄압하는 중국 제도 다시 이야기하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경찰 권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공안제도의 기초가 되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가져올 생각을 하겠을까 국법법 폐지에 앞장섰고 인권이라면 기를 쓰면서 주장하던 인물이 오죽 뺏길 게 없어가지고 중국의 형사소송법을 뺏기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과 그들의 동지들이 갖고 있는 의식 세계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전형적으로 386세대입니다. 과거에 학생 운동을 했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진보진영이다. 혹은 좌파진영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관점을. 항상 적과 아군을 나눈 것이죠. 전선을 딱 형성한 다음에 서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고 집단 간의 갈등과 알력과 투쟁과 전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제가 지난해 썼던 자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그런 책에서는 이런 종류의 적과 아군을 나눈 다음에 투쟁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족적 사고다. 부족 있지 않습니까? 부족적 사고다,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런 부족적 사고의 특성을 조국 수석에게서 뚜렷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일 갈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가 아니다. 좌냐 우가 아니다. 이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측을 약간 두둔하거나 옹호한 측에서 쓰으면다 이적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막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적과 아군이 있고 우리가 그들이 있고 일본편과 한국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조국이란 사람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면 고기를 끄덕이게 될수 있는 거죠 지금의 적국은 일본입니다 한나라의 책임지는 대통령 바로 곁에서 최고의 브레인으로 활동한 사람이 어떻게 일본을 두고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경솔한 거죠 한마디로 그에게 아군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두둔하는 자이고 적국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반대하는 자이고 일본 측과 어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매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군을 또 지금 두둔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있죠 북한은 7월 11일 자 노동신문 기사에서 과거 제약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당국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조치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뭐쫙 이렇게 이민일보가 옹호합니다. 제가 또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패가망신을 하게 됩니다. 조국 수석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쟁의 최고 통수권자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전쟁 속에서도 협상은 진행되기 마련이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종전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다. 부유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잘안들 겁니다.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전쟁하기로 결심하고 뛰어드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망가지는 것은 본인들한테는 눈이나 귀에 잘안 들어올 겁니다. 평생을 부유하게 컸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머리 타고 제대로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았으니까 고생한 이야기는 없겠죠. 물론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고생은 있었겠지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의 선동은 옳은 것인가? 제가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꼼꼼히 한쭉 읽어봤습니다 20일날 페이스북의 법, 법학자로서 또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 논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논점이 거의 7월 내지 8월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 논점 자체에서부터 틀린 겁니다 논점이 이렇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 이는 한국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한마디로 그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 보상금은 받았지만 여기서 배상금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한국정을 옹호하기 위한 농거 세계 가운데 7알 내지 8알 차지하는 일본 안은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팩트가 틀린 주장입니다 대통령을 가장 최직근에서 법률 보좌하는 사람 자체가 법률 지이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도대체 법을 평생 동안 공부한 법학자가 이렇게 무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제 주장이 아니고 이건간 교수입니다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2013년 9월 달에 서울대학교 법학제에 실린 논문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상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좀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방송 시리즈 를쭉어 보시고 그것도 좀 헷갈린다 이렇게 하시면 논문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간교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 이전부터 시작해서 2012년 5월 김능한 대법관의 잘못된 판결이 내릴 때까지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그리고 외교부는 강제징용자의 배상청구권이 1965년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이건강 교수의 논문에 15페이지에 걸쳐서 그 증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부와 외교부와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대일청구권 자금이 포괄보상이었고 이런 부분연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15페이지에 걸쳐서 당장 조국 수석이 이걸 한번 읽어 봐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은 사람이든 회사든 나라든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옳은 옳지 않은 일을 해서 안다는 거죠. 조국 민정 수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간교수를 보시면 충분하게 우리가 배상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그 논문에 나오는 1965년 7월 한국 정부에서 가능한 1965년 조약과 협정에 관한 공식 해설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측이 최초로 제시한 바 있는 8개 항목의 대일 청구 요강에서 요구한 것은 모두 소멸케 되는 바. 따라서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에 관한 청구, 한국인 대일본 일본 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완전 그리고 재종적 소멸케 되는 것이다. 3 4 7조입니다 1965년도 한일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이 일본 측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습니다. 그창구권 자금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 모두 다 권리 의무 관계가 다소멸케 되는 그런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징용자의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승금을 모아서 해결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의로운 판단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일본 체에 가서 돈 내나라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